오늘은 컴비를 더 특화했던 컴퓨터 조립 해보겠습니다. SSD는 삼성 980 프로 1TB입니다. 메모리는 킹스톤 퓨리 DDR5 5200 CL40짜리고요. 32기가입니다. 16기가짜리 두 개고요. 보증 스티커는 별도로 없네요. 하드디스크는 추가 구성이고요. 시게이트 바라쿠다 2TB입니다. 보증 스티커 붙여주고요. 메인보드는 ASUS 터프게이밍 Z690 플러스 와이파이입니다. CPU는 인텔 i9 12900K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봅니다. 메인보드 비닐 제거하겠습니다. 방열판에도 하나 있고요. M.2 장착하겠습니다. 상단에 방열판 껌종이 띄고요. 쿨러는 크라켄 73입니다. 케이스는 안테게 DF700입니다. 플럭스 시리즈죠.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했는데 실물은 어우 좋네요. 전면은 120mm ARGB 펜이고요. 후면은 논 RGB 120mm 펜이고요. 파워 챔버 하단에는 역방향 펜이 들어갑니다. PCI 슬롯은 전부 재활용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라이저 키트는 꽂을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요거 이제 허브가 달려 있어요. 허브는 5V ARGB 허브도 되고 펜 속도 조절도 되는 허브입니다. 파워에 진동을 흡수해 주는 댐퍼도 있습니다. 나사는 여기 있네요. 보드에 걸리는 스탠드오프는 없네요. 파워는 ASUS 로그 토르 1000W 플래티넘 2입니다. 오우 이거 뭐 박스가 그래픽카드 같은데요. 이 파워의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여기에 이제 5V RGB로 들어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 팬이 여기 있어요. 하단으로 내리잖아요. 하단으로 내리면 RGB가 안 보여요. 그래서 팬을 상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야, 이거 하드베이가 되나? 하드베이가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타이트해서 빼는 게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자, 해보자, 해보자. 디디알5 짧은 게 밑에 쪽으로 쿨러 선을 아래로 내리면 LED가 이거요? 이거 돌아가요. 궁금하신 거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세요. 나중에 조립 다 됐는데 딴말 하면 안 돼요. 저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야, 너 케이스 정말 잘 골랐다. 케이스 잘못 골랐으면 하드도 못달거 아니야. 내가 여기에다 하드를 달 줄이야. 아, 또 누가 또나 치킨 안 시켰는데. 아니, 아니, 김영진님이 보내주셨어. 말씀해 주시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이거 세팅까지 완벽하게 해서 제가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닿게 안 닿아. 파워가 흡기라서 얘를 달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빼고 이 뒤에를 차라리 RGB로 맞춰주면 좋겠는데 본사에서 안 해준대요. 그래픽카드는 ASUS 로고 스트릭스 게이밍 RTX 3080입니다. 이건 스폰지가 붙어있네, 위에. 잣대에 들어있고요. 새거 여기 앞에는 장착하고 어때야지? 그래픽카드 장착할 때 팁을 드리자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로 보드를 많이 찍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아주고 슬롯에 꽂은 다음에 본체 뒤를 잡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사를 잠가줍니다. 이쁘다. 역시 그래픽 카드는 저런 선을 안 꽂았을 때가 제일 이뻐.
야, RGB 언제 나오냐. 누르고 있으면 꺼지면서 연동.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